2023년 1월 셋째 주 인원들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의 시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호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11월 1년 전보다 7.3% 뛰어오르며 3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소식과 호주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들이 배출량을 한도 이하로 유지하는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편 계획이 발표된 소식, 뉴사우스웨일즈주 주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20년 전 20살 생일 때 나치 군복을 입고 파티를 벌인 사실을 자백한 도미니크 페로테이 주총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호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11월 1년 전보다 7.3% 뛰어오르며 3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이번 물가지수 상승은 주거비 상승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1월까지 12개월 동안 주거비는 9.6% 인상됐습니다. 또한 홍수로 인한 최소 가격 상승으로 식음료 가격은 9.4%가 올랐으며 운송비도 9%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매 판매 호조도 인플레이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호주인들은 11월 한 달간 약 360억 달러를 소비하며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은 의류, 신발, 가구, 전자제품에 대한 지출을 크게 늘렸는데요. 2021년 11월 수치와 비교할 때 지난해 11월 소비 매출액은 7.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 항공료, 숙박비 상승 등도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6.9% 올라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를 낳았으나 12월에 다시 반등한 상황입니다. 또한 11월 호주 전역에서는 44만여 개의 일자리가 남아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는 10월 대비 5%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호주 노동력 대비 일자리 수는 1.1개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올해 첫 호주 중앙은행 통화조정이사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호주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지난해 5월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8차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0.1%에서 3.1%로 3%포인트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호주 경제계는 호주의 기준금리가 오는 9월쯤 3.85%에서 4.1%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은 호주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들이 배출량 한도 이하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호주 탄소 다배출 시설인 오일, 가스, 광산 및 제조시설 215곳이 향후 7년간 탄소 배출량을 최소 30% 감축토록 하겠다며 19억 달러 규모의 지방 발전 기금 중 6억 달러를 우선적으로 무역 노출 산업 공장에 제공, 탄소 배출 감축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215곳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의 10만 톤 이상에 달하며 이 시설들의 합산 배출량은 호주 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로 호주의 탄소 다배출 시설들은 2030년까지 매년 4.9%의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탄소 배출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연방에너지 장관 보헨 장관은 현재와 2030년 사이에 2억 500만 톤의 탄소 배출이 대기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는 호주에 있는 모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으로 엄청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43% 줄이고 2050년까지 순제로 목표에 도달하려는 호주 목표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6개월간의 협의 끝에 탄소 배출 허용 기준치를 실제 배출량이 아닌 배출 집약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곧 한 시설의 생산량 증가와 감소에 따라 그 시설의 배출 허용치도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배출 허용 기준치는 처음에 시설에 따라 다르게 설정이 되지만 2030년도까지는 허용치가 매년 4.9% 낮아집니다. 이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시설들은 결국 업계 평균 기준에 동일한 허용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연방정부가 새로운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호주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수입품의 탄소 배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이미 지난해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공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20년 전 21살 생일 때 나치 군복을 입고 파티를 벌인 사실을 자백한 도미니크 페로테이 주 총리 때문에 호주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페로테이 주 총리는 해당 사실을 밝히며 당시 내가 한 일에 대해 매우 부끄럽고 유대인 교민사회와 2차 대전 홀로코스트 생존자 가족을 비롯 모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라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기자회견과 주 내에 유대인 교민단체 대표들을 통해 깊은 사과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과 담화 동영상까지 긴급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페로테이 주 총리는 당시 생일 파티 주제가 유니폼이어서 의상 가게에서 검은색 옷을 빌렸다라며 21살의 저지른 끔찍한 중대한 실수였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 주내 유대인 교민 사회 대표들은 과거사를 정립하는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거듭 부각된 사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호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11월 1년 전보다 7.3% 뛰어오르며 3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소식과 호주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들이 배출량을 한도 이하로 유지하는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편 계획이 발표된 소식,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20년 전 21살 생일 때 나치 군복을 입고 파티를 벌인 사실을 자백한 도미니크 페로테이 주 총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